우리 몸에는 크고 작은 근육들이 한 600여 개 이상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근육들을 에너지원으로 만들고 태우는 공장 역할을 하거든 근육들이에요. 이런 근육량이 30대 이후부터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50대 이후부터는 1에서 2%가 감소가 되고 80대가 되면 바로 30대의 근육량의 절반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.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어떻게 감소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오. 네. 가져오신 게 있군요.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. 네. 바로 우리 몸의 근육을 실제 고기에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. 아니, 뭔 고기예요? 고기?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게 정말 맛있겠죠. 살코기요. 아주 그냥 예, 약간 반짝반짝하고 네, 이렇게 생고기는 수분이 많아요. 그래서 네. 20대 정도 우리 몸에 근육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20대? 네. 20, 30대? 근육의 부피가 아주 크고 탄력이 있어서 아주 움직임이 활발하고 외부 충격을 받아도 손상이 될 위험이 굉장히 적겠죠. 그다음은 이제 점점 이제 수분이 좀 빠져있는 예, 구운 고기인데 사실 뭐 냉동실에 들어있는 고기도 비슷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를 이해하시면 돼요. 한 5, 60대까지도 예. 그래서 아이고. 근육의 이 부피와 탄력이 딱 감소하면서 저 정도인데 네. 위험에 예, 어떤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.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으로 아주 딱딱하고 마른 육포를 제가 준비했어요. 이게 맞습니다. 70대에서 80대 이후의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말랐어. 네, 보기에도 너무 애처롭죠. 네, 근육이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점점 정말 더 적어져서 아주 감소한 상태죠. 정말 육포처럼 아주 딱딱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정말 뭐 이유 없이 몸이 아픈 정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. 아주 작은 충격에도 근육이 아주 쉽게 당연히 손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저기 다리를 좀 주물러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좀 마음이 속상한 게 엄마 근육이 그렇죠. 이게 조금 진짜 탄력도 없으시고 많으셨어. 이렇게 좀 빠져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유청 그 단백질을 정말 제가 이거 한 잔을 하루에 꼭 드시라고 진짜.